빙하기 이전 지구에는 커다란 대륙이 존재했고 원시인들, 엘프, 워러, 위자드 등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힘을 먹고 사는 악의 신 사탄이 대륙의 천재지변을 일으켰고 모든 종족들을 몰살시켜 힘을 키운 뒤 다른 신들보다 강해지려 했습니다. 사탄의 만행을 보다 못한 다른 원시 신들은 하나의 섬을 창조했습니다. 이 섬에는 중생대에 멸종된 공룡들이 존재했고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수가 미치지 못하게 천상의 검을 창조해 섬에 숨겨두었습니다. 섬의 존재를 알게 된 대륙의 민족들도 천재지변을 피해 모두 섬으로 대피하게 됩니다. 결국 8개의 부족만이 섬에 이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들은 이곳을 주라기 섬이라 부르며 각자 터전을 꾸려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풍요롭게 살던 이들은 점점 욕심이 생겼고 천상의 검의 존재도 알게 되자 주라기 섬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를 중시하는 위자드 지만네스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천상의 검을 찾아내 로미트 계곡에 봉인시킵니다. 하지만 사탄은 주라기 섬도 파멸시키기 위해 원시인 데카에게 힘을 주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데카는 원시인 전사들에게 패배해 엘보루아 섬 깊은 곳에 봉인당했고 얼마 후 원시인 영웅 루아타가 등장해 여덟 부족들을 통일시킵니다. 루아타는 대족장이 되어 한동안 평화를 유지했지만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혼란을 틈타 엘프 여왕 젤리건은 엘프와 위자드족을 데리고 프라이드 숲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거주하던 인프들을 섬멸한 뒤 여성들이 지배하는 엘프 유토피아를 건설합니다. 남자들로 구성된 위자드족은 엘프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죠. 원시인들에게 차별을 받던 오락 종족의 스투마는 루아타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엘보루아 섬으로 도주하는데 우연찮게 데카가 봉인된 상자를 열고 맙니다. 데카는 수투마를 숙주삼아 다시 부활했고 스켈레톤과 좀비들을 소환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시인족은 새로운 대족장으로 죽은 루아타의 아들 자르민이 이끌고 있었지만 무능하여 패배만 합니다. 데카는 더욱 빠르게 주라기 섬을 지배하기 위해 공룡들을 돌연변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족 보행이 가능한 전투병으로 만들었고 대문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지능도 낮게 만들었습니다. 대문족과 티라노족에게 패배만 하던 원시인족에게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는 알파두루입니다. 자르민과 달리 알파두루는 계속 승리만 하였고 원시인들은 자연스럽게 알파두루를 대족장으로 따릅니다. 데몬족들은 사탄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 티라노족들을 무참히 죽였고 이에 유달리 지능이 뛰어난 티라노족 아사는 데몬에게 이용당한 뒤 죽을 운명임을 눈치챕니다. 결국 동족들을 모아 데몬의 반기를 들게 되었고 엘프족과 원시인족의 마을들을 약탈하며 강한 종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시인 마을에 데몬이 퍼뜨린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파두르는 원시인들을 살리기 위해 치료 능력이 뛰어난 엘프 마법사들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엘프족도 흔쾌히 치료해 주었고, 이때의 계기로 원시인과 엘프족들은 동맹관계가 됩니다. 꿈의 호수를 동맹의 상징으로 삼아 원시인과 엘프족들이 공동관리하게 되었는데, 룸바 장군은 여자들과 동맹 맺은 알파두르를 못마땅하게 여겨 박물관으로 꿈의 호수에 있던 엘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원시인과 엘프족은 다시 적대관계가 되고 맙니다. 테카는 이때를 틈타 과거 원시신이 창조한 천상검을 얻기 위해 로미트 계곡으로 출전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티라노족, 엘프족, 원시인족들도 천상검을 찾기 위해 군대들을 보냅니다. 네 개 종족들의 대혈전이 시작되었고, 데카는 원시인과 엘프, 티라노족들이 서로 싸울 때 군사들을 뒤로 물려 염탐만 하였고, 그들이 교전으로 인해 약해졌을 때 공격을 가합니다. 결국 데몬족이 승리하였고, 데카는 천상검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사주한 사탄보다 더욱 강해졌다고 생각한 데카는 이제 사탄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네시카가 나타납니다. 네시카는 사탄이 심어놓은 또 다른 악마였습니다. 데카가 사탄을 배신할 것을 눈치채고 몰래 관찰 중이었죠. 데카는 죽었습니다. 네시카는 사탄에게 바칠 죽음의 힘을 위해 또다시 주라기 섬에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데, 노파로 변신해 여러 종족들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합니다. 로미트 계곡 대혈전에서 패배한 엘프족 여왕 젤리건은 자신의 종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데, 생존한 엘프족들에게 결계를 치고 죽었고, 자신의 딸 시오렌에게 여왕 자리를 물려줍니다. 네시카는 시오렌의 쌍둥이 언니 키아나를 찾아가 이간질시키며 다크엘프로 만드는데, 타락한 키아나는 여왕 자리를 노리고 동생 시오렌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엘프들은 시오렌의 딸 레이나를 여왕으로 모시고 키아나에게 적대하였습니다. 네시카는 키아나를 데몬족의 새로운 여왕으로 임명시켜줍니다. 티라노족 아서는 자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생포한 위자들을 통해 엘프의 숲에 진실을 알려주는 마법의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프족은 다크엘프 키아나와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아서는 손쉽게 마법의 거울로 갑니다. 아서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 자신들의 종족이 데몬족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복인 마카이티와 엘로벨로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시 공룡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마카이티는 공룡으로 돌아가기 싫어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네시카가 접근하는데, 아서에게 반기를 들면 데몬족들이 도와줄 것이라며 이간질시킵니다. 결국 네시카의 현혹에 넘어간 마카이티는 반기를 들었고, 아서는 생포되었습니다. 아서는 네시카에 의해 티라노로 변했고, 마카이티의 탈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카이티는 네시카의 말대로 키아나의 데몬족과 동맹관계가 됩니다. 원시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천상궐까지 빼앗긴 알파두르에게 큰 불만을 가졌고, 이 틈에 자누아를 중심으로 많은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헬루온이 알파두르를 죽이자 대족장 자리를 탐내던 자누아는 헬루온을 죽입니다. 온신족의 새로운 대족장이 된 자누아. 알파두르의 충신이었던 케레스는 쫓기는 신세가 되자 엘프족 레이나에게 동맹을 요구합니다. 레이나도 키아나의 데몬족과 마카이티의 티라노족에게 공격받는 상황이기에 동맹을 맺고, 아사의 충신이었던 엘로벨로도 마카이티에게 대항하기 위해 레이나와 동맹을 맺습니다. 케레스와 원신 여장군 이디스는 레이나와 엘로벨로의 도움으로 자누아의 반란군들을 압박해왔고, 마침내 자누아를 생포하려는 순간 데몬으로 부활한 헬루온이 나타나 죽여버립니다. 헬루온은 한때 케레스의 친구였고 알파두르를 죽이게 된 내막을 알려주는데, 네시카의 이간질로 인해 알파두르를 죽이게 되었고 자신 또 자누아에게 죽자 복수를 위해 데몬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누아의 죽음으로 케레스가 원신족의 새로운 대족장이 되었고 이디스 장군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케레스의 원신족은 이제 레이나와 엘로벨로를 도와 데몬족과 마카이티를 공격해갔습니다. 레위나는 아사를 구출해 마법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돌아온 아사는 마카이티의 반란군을 진압한 뒤 자신의 종족을 다시 공룡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레이나는 관대하게 승낙합니다. 마침내 마카이티를 죽이는 데 성공하고 티라노족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레이나는 약속대로 모든 티라노족들을 몰래 공룡의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이제 케레스의 원시인족과 레이나의 엘프족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 키아나의 데몬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키아나를 만난 레이나는 죽은 젤리거의 유언서를 전해주게 되는데, 유언서를 본 키아나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엘프와 협력합니다. 모든 혼란의 원흉인 네시카를 잡기 위해 데몬과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고, 케레스도 끝까지 지원했습니다. 결국 네시카의 중신 헬루온도 죽고 모든 데몬족이 전멸합니다. 궁지에 몰린 네시카는 행방을 감춥니다. 주라기 섬에는 원시인과 엘프족만이 남게 되었고, 평화로운 날도 잠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케레스가 엘프족들을 먼저 공격했는데, 이유는 엘프족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케레스에게 원신들이 불신감이 생겼고 민심이 떨어지자 바로 잡기 위해서였죠. 분노한 아사와 티라노족 잔졸들이 케레스를 죽이기 위해 나타납니다. 하지만 레이나는 오히려 케레스를 보호해주는데, 레이나는 케레스가 민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한 것을 이해했고, 레이나의 죽음으로 모든 엘프들이 주라기 섬에서 사라집니다. 케레스는 뒤늦게 자책했고,
주라기 성과 원시인 대족장이란 자리에서 미련을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이리스와 함께 대륙으로 떠나는 케레스. 두라기 섬에 남아있던 몰락한 원시인들은 외계인의 침공으로 인해 멸망합니다.